저건 뭔지 모르겠고. 차오리. 헨유의 貿易公司社長のザオリーと申します。 お嬢さん方、 今後もお見知りおきよ。 헤이위에면 분명 그래. 공화국 동방인 사회를 통합하는 역이라고 하면 그럴싸해 보이지만 공화국 최대의 거대한 신디케이트라고 사는 편이 더 정확하겠지. 뭐,それも一面ですが. 그 헤이위에가 무슨 일이신가요? 반씨와 아는 사이이신 듯한데. 별로 알고 싶진 않았지만 말이야. 전에 해외에서 아니 이 녀석에게 두 번 정도 의뢰를 받았거든. 보수는 잘 쳐서 좋았지만 두 번 모두 보기 좋게 용당했지. 반갑지 않은 부류의 고객이라는 거다. それは残念。こちらとしてはあなたとは良好な関係を築きたいと思っているのですが、まあ。 せっかくですし、お食事の前に話だけでも聞いていただけませんか？ 実はバンさんにはコートに出張していただきたいのです。 뭐? 황도면 분명 공화국 남쪽에. 네, 공화국 남부에 있는 거대한 구도시 황도랭포트. 칼바데스 인구수가 두 번째로 많은 도시로 대륙 최대의 동방인 거리도 있는 곳이죠. 어허. 다음으로 해외에 본 거지도 말이지. 그コートで最近厄介事が続いていましてね。警察やギルドにも頼れないこともあって、ほとほと困り果てているのです。無論我々ヘイユへも対処するつもりですが。 我らが振るう力はあまりに大きすぎる。そこでスプリガン殿の手をお借りできないかと思った次第でして。 솔직히 말해서 사양하고 싶어. 선거신 일이란 예의 관련이잖아. 역시 소식이 빠르군요. 네. 아르마트의 유령회사가 지난달 황도 신시가지에 지사를 세웠습니다. 이후 관계자로 추정된 사람들이 종종 도발하듯이 괴롭히더군요. 일부는 심한 언쟁으로 발전하기도 했어 더는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쪽 세력끼리 일어난 일이니 알아서 치고받으면 되잖아. 가차 없으시군요. 하지만 반씨도 저희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실 겁니다. 균형자로서의 저희에게라면 조금은 도와주실 수 있을 텐데요. 채. 그건 균형자요? 해외에는 말하자면 공화국 뒷세계의 얼굴. 저희는 질서를 중요시합니다. 물론 법의 범주에서 벗어난 일에 선을 대는 것도 사실이지만 확실하게 선을 긋고는 있죠. 정도가 지나칠 법한 일을 해외에는 규칙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존성 높은 약의 유통이나 인신매매 같은 걸 말이죠. 동시에 눈에 불을 켜고 다른 비합법 조직에도 같은 규칙에 따르도록 협력을 부탁하고 있죠. 칼버드의 뒷세계 질서는 옛날부터 이렇게 유지됐습니다. 조직으로서 우위인 해외의 다른 소규모 조직도 거역할 수 없다면 경찰과 길드 외 해외 또한 이 나라 질서의 일부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역시 반씨의 조수분들은 대단하시군요. 이해가 빠르셔서 다행입니다. 아니요. 그래도 아까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몇 년 전까지의 상황이지. 네. 요 몇 년 사이에 급속도로 힘을 기른 아르마타는 저희의 규칙을 무시했습니다.
명백하게 선을 넘은 수많은 악행, 저희와 전면대결도 불사하겠다는 걸 겁니다. 덩달아 다른 몇 개의 소규모 조직까지 규칙에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런 어중이 떠중이는 솔직히 큰 문제는 아닙니다. 아직은 말이죠.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회의 위에가 아르마타와의 항쟁에서 패배하면 뒷세계 규칙이 완전히 바뀌어 문자 그대로 무법지대가 될 겁니다. 그게 어떤 미래인진 상상이 가십니까? 그래서 녀석들을 어떻게 할지 헤이웨이로서의 방침은 정해졌나? 야르카라니와 대대적인 이치격이데 これが 조롱가타의 방침です. 이마노 아르마타와 かつての 중規模 마피아だった 頃とは 와케가 違います. 狙いの 見極めも 含め 신청을 기시해 かかる 필요가 あるでしょう. 挑発されているとはいえ 단락的な 報復などは 避けるべきかと. もう 타당하네. ただ 跳ね返りが 1人 いるのですよ. 兵衛ゆえにまだ所属していない溢れんばかりのカリスマのある問題児が少々長くなりましたが食事前のお話はこれくらいで。 아이 제일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끝낸다고? これ以上は万さんが出張を引き受けていただいてからといたしましょ. 하... 상황은 대충 알았지만 너무 성급이잖아. 분명 아르마타에 대해서는 신경 쓰이지만, 아, 어쨌든 너무 성급한 이야기야. 대답은 내일. 예, 実は私は 미오초 크로스벨에 닿을 예정でしてね. 나도 가고 싶은데 거기는. この場で返事がいただきたいのですよ. 예. そこで黙られるからあなたには期待してしまうのです。言うまでもなく保険です。そちらは応じていただけるか分かりませんので。 야, 그런 거였냐. 역시 당신은 꺼림칙해. 요점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 사태란 거겠지. そうご理解 いただければ. 잘은 모르겠지만 교섭이 난항인 것 같네요. 네, 반씨의 결단은. 오우. 대륙 중동은 바리스 시국에서 取り寄せた 기덴의 남아드라이 프루츠를 使った 전사이です. 먼저 ご賞味 아래. 이게 드라이 후르츠? 제가 알던 것과 달라요. 이야기는 아직 단 거. 촥 하고 입안에서 촥 하고 터졌어요. 달콤한가 맛이 음식되어 있는데 이렇게나 싱싱하다니. 표정 변화 봐라. 대단 귀중한 ものでして 해외에도 매타니 손에 入らない 일품です. 이라이를 引き受けて くださったら 16種 詰め合わせの 特箱を お送りしましょう. もちろん 報酬とは 別に あくまで 感謝の 気持ちとして. いかがですか? 晩餐. 이렇게 출장이 정해지는구만. 아니스는 기숙사로 돌아가는 거겠고, 반이랑 벨리는 같은 건물로 돌아가겠고.
3층으로 올라가고 마음은 차치하고 그 자식 남의 약점을 이용하더니 역시 백란룡 A위에서 제일 가는 수완가군. 이걸로 됐어. 딩고 일행하면 잘 대처해주겠지. 내일은 일찍 움직여야 하지만 2, 3일 정도 집을 비울 테니까 조금만 돌아다녀볼까? 그나저나 조수가 둘이나 되어서 조금 정신없었지. 오늘 밤도 희미하게 냄새가 나지만 오랜만에 혼자서 다니는 거니 가끔은 영화관이라도 가볼까? 진짜 가는 거야? 야간 활동에 대해. 수도가 밤이 되면 반 혼자서 행동하게 됩니다. 갈 수 있는 장소는 제한되지만 숨겨진 퀘스트나 커넥트 이벤트 등이 존재합니다. 필수 이벤트를 전부 완료하면 사무소 책상에서 야간 활동을 종료한 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하, 숨겨진 거나 뭐 다 확인해봐라 이런 거구만. 이 바이크는 お出かけのところ悪いわね。 けど ちょうどよかった. 그처림의 그 목소리 역시 바이크 배달 에르메스냐? こんばんは, 아크라이더. 前に ちょっとした運びの仕事を引き受けて以来かしら. 그래, 그땐 신세졌어. 오늘 밤은 배달을 부탁한 기억이 없는데. 당신하고 알고 지내는 CID 분사권 의뢰로 왔어. 수베마스 톱을 수고했다. 원하는 대로 초회 한정으로 특별히 색을 넣어주지. 그렇대. 자, 받아. 이런 걸 뜯어주네. 어, 나름대로 쓸만한 아치들을 해보잖아. 그나저나 르네 녀석은 내가 한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건가? 사정은 모르겠지만 그만큼 믿고 있다는 거 아니야? 어쨌든 짐은 전달했어. 그래, 확실히 받았어. 이런 밤중까지 고생했어. 참만해. 그렇지, 이참에 아크라이드한테 전해두고 싶은 게 있어. 실은 최근에 단골용으로 특별한 바이크 배달 서비스 시작했어. 음식에 약, 무기든 뭐든 대행으로 사서 배달해주는 서비스야. 오, 그거 편리해 보이네. 물론 수수료는 받을 거고 수도 있는 가게에서 살 수 있는 물건 한정이지만. 이야기해주면 사무소까지 바로 배달할게. 마음 내키거든 사양 말고 연락해줘. 알았어, 꼭 이용하도록 할게. 그럼 난 다음 일 있으니까 이만. 좋은 밤 보내. 뭐 별게 다 있네. 바이크편 사무소 책상에서 운송업체 이용하면은 상점을 이용할 수 있다. 상점에서 취급하지 않는 장비나 도구를 구입할 수 있다. 이런 게 또 있구만. 또 잠깐 돌아볼까. 지금 당장 구시가지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투두. 아, 커넥트가 있긴 하구나. 일레인이 있고 다스와니 하하 경감님도 있고. 그럼 일레인 한번 찾아가 볼까? 이것도 짤막한 그냥 인연 이벤트 같은 그런 거겠지. 반은 타이렐 지구의 카페로 가서 테라스석에서 쉬기로 했다. 여유 있구마. 가끔 이런 것도 좋은데 낮엔 여러모로 바빴으니. 지금이라면 다른 손님도 없는 것 같네요. 마침 저 자리가 비어있네요. 이 목소리는 윽할 정도야? 무슨 일 있으세요? 인터뷰 같은 건가?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긴 뭐 지금 공화국에서는 간판급으로 만든 A급 유격사였지, 일레인이?
근데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밤시간에 도대체 인터뷰를 하나? 모르겠다. 그러면 오늘의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허, 잡지 인터뷰인가? 반은 뭘 보고 있는 거야 이거? 먼저 얼마 전에 앵커빌에서 일어난 난제 사건 해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종 협상에 현장에 뛰어든 범인 구속까지 정말 검의 처녀의 활약 덕분입니다. 이명 참. 아니요, 협력해주신 분들 덕분이에요. 많은 지지 덕분에 저희 손이 닿는 범위를 넓힐 수 있었다. A급이 되고서도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죠. 그렇군요. 초심이야말로 중요하단 말씀이시군요. 그런 일레인 씨의 본가는 그 대형 제거업체로... 제거업체? 야, 오늘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독자가 좋아할 만한 뒷이야기 같은 것도 이것저것 들려주시다니. 별거 아니었지만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이네요. 그건 그렇고 일레인 씨의 미소 역시 한 폭의 그림 같네요. 이제도 여쭤봤습니다만 저희 회사를 통해 사진집을 낼 계획은 없나요? 그거 참 별걸다. 죄송해요. 그런 일은 기본적으로 거절하고 있거든요. 아, 아쉽군요. 분명 폭발적인 반응일 텐데 말이죠. 아무튼 오늘은 정말 감사했어요. 전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일린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인사하기엔 해가 다 떨어지지 않았니 좀? 바닐라 코코입니다. 아니 뭐 인터뷰가 끝나니까 메뉴가 나와? 뭔 얘기를 하긴 한 거야? 네? 주문하지 않았는데요. 저쪽 손님이 주문하셨어요. 카페도 이런 게 있나? 있겠구나. 무슨 바람이 부은 거야? 바닐라 코코아 좋아하잖아? 벌써 몇 년 전 일인데. 안 마실 거면 내가 받아가지. 안 마신다고는 안 했어. 좋아하는구나 여전하게. 이 맛은 지금도 좋아해. 안심이 되거든. 가끔 르네와 차 마실 때 주문하면 아직 애구나 라며 비웃지만 눈에 선하네. 합석은 안 하는구나. 그나저나 아예 길드의 광고탑이 되었네. 이번 시즌에 들어서 잡지 인터뷰는 이걸로 몇 건째야. 길드의 이념을 선전하는 것도 일량. A급을 맡았을 때부터 각오했어. 그렇게 말하는 것 치곤 피곤해 보이는데. 허허. 잘 꾸미긴 했어도 할 수 있어. 넌 옛날부터 그런 기회가 많았는데 사실은 거부케 했지. 반.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마. 몇 년이나 연락도 없었으면서. 되게 뭐가 있나 보다 있기는. 그랬지? 미안. 딱히 사과할 일도 아니야. 나보다도 자기 자신을 걱정하는 게 어때? 언제까지 그런 아슬아슬한 일을 하는 거야? 당신이라면 얼마든지. 난 이걸로 됐어. 성매 맞거든. 여러 가지 의미로 말이야. 그래. 아니에스 씨와 페리 씨라고 했나? 그 아이들에게 위험한 일은 시키지 마. 아, 눈 무섭다 여전히. 그래 알고 있어. 진짜로 위험한 일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것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무지하게 걱정해주는구만. 슬슬 갈게. 바닐라 코코아 잘 마셨어. 덕분에 피로가 많이 풀렸어. 그래 안녕. 없던 일로 할 순 없을 테지. 뭐 조금은 쉬었다면 사준 보람도 있겠지. 이쪽은 전부 씻고 말았군. 이거야 뭐.
그후다시차를마시고서순찰을재개했다一応礼は言っておくわでも調子に乗らないこといいわね뭔지몰라도서로간에뭐챙겨주려고는한다걱정은쓰인다이런느낌인거고뭐소꿉친구했으니까좀더진행해보면뭐가됐든간에알게되겠지자그럼영활가응얘네무반주이렇게추는거야대단하네아무튼영화보러가볼까맞지여기영화관내가봐사람제법많네흠역시밤의영화관도나름괜찮네 Sober Curious 주역은니케마르소그러고보니이여배우는그녀석과아는사이라고했지천국의이편이라는영어도신경쓰이는데그럼어느영화를볼까아니면오늘밤은영화를보지말까허허영화감상시네마에스프레스영화를볼수있다밤에는좋아하는영화를선택누군가와동행해서커넥트포인트를쌓을수있고낮에영화를보면은두명까지선택가능하고아저런식으로결국엔낮에영화봤던것도튜토리얼단계였던거네영화를한번골라봐바로영화를본다구나영화표구매하시겠습니까상영중인건어이렇게두갠데뭘볼까누가뭘좋아한다는여기서는볼수가없는거지일단앞서있었던바은이혼자말한대화대사만보면은서버큐리어스가뭐아는인물이나오네어쩌네했었던것같고이거는그냥신경이쓰인다정도였는데아둘다볼수없으려나모르겠네그럼그냥이거보자첫번째거큐리어스현장에200미라줘요그럼자기로가볼까뭐선택하고그런건없는거야심야라그런지널널하긴한데뒤에뭐누구있지않았나주인공릴리는20년경력의여배우출연작이끊이지않는바쁜나날속에서릴리는중압감에눌리면서도일종의충족감을느끼고있었다자신이아닌누군가가되어이얻은충족감은그녀를한층더일에열중하게한것과동시에몸안쪽이서서히뜨거워지는듯한어떤중독을맛보게됐다그리고그중독이만든결과일까언제부터인가릴리에게또다른나의목소리가들리게된다오늘도다시그녀들의대화가시작되는데あの子、私が落ちたオーディションに受かったんですって?生意気ね。ちょっと人気が出たからって。大して演技もうまくないのに。もう、後輩相手にマウントを取って。この前はプロデューサーとホテルに。無理しすぎじゃない?ここは競争社会よ。一回寝て仕事が増えるなら安いわ。そうだけど。少し疲れてきたの。この世界から離れて普通の自分に戻っても。じゃあ聞くけど、どんな自分に戻るっていうの?내용이좀세다。その問いが出ると、いつも彼女たちの会話は終わる。鏡よ、鏡。本当の私は、誰?심야다운영화내용이라해야되나깜짝놀랐네 이런곳에서만나다니우연이군누구야또아뭐네가이걸보러온건별로놀랍지않군실력파여배우니케마르소가인간의광기를연기한이색적인작품사전평가를듣고신경쓰였거든그녀에대해서는황도에있는그사람으로부터가끔이야기를듣기도해
황도에 있는 그 사람이라. 아, 그 녀석과 옛날부터 아는 사이였지? 정작 영화 내용은 좀 연출이 난해해서 호불호가 갈릴 것 같더군. 릴리 본인의 일그러진 마음이 만들어낸 두 명의 릴리의 대화가 열쇠였지. 그런 둘이 만들어내는 불협화음이 릴리가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들어 복잡하게 얽힌 진실과 거짓, 이를 꿰뚫어 이를 꿰뚫지 못하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라고 요약할 수 있겠어. 이래서 엘리트미남은. 너와는 또 천천히 영화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군. 서로 일 정리되면 한잔하러 가자고. 우연히 만난 지인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돌아가는 상대 로비까지 배웅했다. 굳이 배웅까지. 그러고 보니 매점에서 팸플릿을 팔던데 기념으로 하나 사둘까? 사? 얘도 오르긴 하는구나. 결국 저게 또 꽉 차면은 스탯이 오르고 뭐 버프를 받고 할 테니까.